오케이. 그래서 시간 묶고 답하는 뭐 이런 것도 살펴본 것 같아요. 몇 시인지 묻고 싶으면 What time is it? 이라고 묻고요. What time is it? 근데 채연아, 이거는 너무 쉬운 거야. 여기 있는 건 그냥 뭐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원래 하는 거야. 알지? 근데 이거보다 뭐야, 단계를 높이면 채연이가 못 따라 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단계를 지금 2단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7. 이번에 쓰기 시험에 숫자 많이 나오는데 숫자 쓰기는 연습은 했죠? 오케이. 그래서 7시 정각이다라고 하고 싶으면 It's 7 o'clock. It's 7 o'cloc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7 o'clock이 7시 정각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몇 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이제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게 what time에 대한 대답이고, 몇 시가 영어로 what time이니까 what time 하고 is it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it's 7 o'clock. 오케이. 그래서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it's 12 o'clock이죠. 뭐라고요? It's 12 o'clock. 12 어떻게 쓰면 되죠? 오케이. 숫자 쓰기 연습 안한것 같은데요? 했습니까? 7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나왔는데. VEN, 그쵸, 7. 12는 12인데, 12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케이. It's 12 o'clock. 12 이렇게 쓴대요. To where? 이렇게 쓴대요.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3시 30분이야. It's 3:30. 3는 어떻게 쓰죠? 그렇지. 그 다음에 30 어떻게 쓰나요? 30 오케이 30 이렇게 씁니다. 30 It's 3:30. 오케이. 그래서 채연아, 이제 숫자 같은 것들 다 영어로 쓸수 있고 읽을 수도 있고요,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three. 3 그럼 뭐라고요? 40 어떻게 쓰죠? 40 40 그럼 뭐라고요? 20 20 어디에 쓰죠? 20 20. 20.
four. 어떻게 쓰죠? Okay, F-O-U-R입니다. Four. 40 할 때는 40는 이렇게 쓰지만 4는 이렇게 쓴다는 거. 예, 오늘은 뭐 배웠어요? 그 다음 time 쓰는 법 T-I-M 그 다음 E. 오케이, 됐어요. 자, 오늘 집에 가서 7호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선생님이 알파벳 이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읽는지 물어볼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 집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home. 예, 그 다음 A 쓰는 법. E I G H O, very good. Eight. Okay. 그 다음에 거미기는 다리 여덟 개를 갖고 있다. Button tree도 읽어보세요. 그렇지. 잘 읽고 있어요. A spider has eight. 렉스. 렉스. 뭐라고요? 그쵸. A spider has eight legs. 오케이, 그 다음에 열하나. 열하나. 11이죠, 11. 소리 또 못 내면 어떡합니까? 11. 11. 그러면 쓰는 건요? 오케이. 단어 세트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점수 몇 점인지 알려주세요, 먼저. 글래스 카드로. 그거부터 먼저 해주세요. 오케이.